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쟁점 토론 강경식입니다. 지난 2006년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꼭 1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는 안팎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각종 선거 때마다 제주의 지향과 목표, 비전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정점 토론에서는 오늘부터 3회에 걸쳐 제주 특별자치도를 진단해 보고, 나아가서 제주를 제주답게 만들기 위한 논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출연자 여러분이 나와 계십니다. 어, 제주연구원의 김태훈 선임연구원님 위 나와 계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육지사는 제주사람 대표이시고, 충북대학교 사회과 교수님이신 박찬식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제주 주민자치인데 강호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지난 2002년 4월 1일 노비자 노텍스를 표방하는 국제 자치 도시가 이제 출범한 지 17년이 됐고 어 지난 2006년 7월 1일 어, 특별 자치도가 출범한 지는 1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은지 한줄 평으로 먼저 해 주시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네. 예. 도민의 삶이 질이 악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 모두가 굉장히 삶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전망하는 원래의 전망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도민들은 실제 그 느끼는 것보다 체감하는, 체감하는 그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환경분야를 연구했는데 이 창정 환경 문제라든지 생활 환경 문제에 있어서 크게 악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성장 위주의 정책 때문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수요를 관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수요 관리 없이 성장 위주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산림 면적도 크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 발생량이라든지 하수처리장 이러한 그 전체적인 양이 증가함에도 그것을 우리가. 어,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겁니다. 자동차만 해도 한110% 이상 증가했는데, 주차면수는 한40여 프로에 증가한 거거든요. 이러한 양적 성장의 결과, 우리는 도시 3대뿐만 아니라, 뭐, 교통체증난, 최근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돼서 꼭 13년 전, 17년 전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지금 도미는 어렵다. 그리고 삶의 질이 악화되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성장 유지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파괴되고 도민의 삶이 질이 오히려 낙화됐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박찬식 교수님, 육지 사는 제주 사람의 예. 대표이신데 예. 어떤 단체인가요? 아, 예, 고향을 떠나서 예. 그 육지에 살면서 대, 대부분 이제 수도권 예. 중심이긴 한데요. 어, 고향을 사랑하고 또 걱정하고 고향이 예. 좀더 평화로운 또 사람들이 삶이 편안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모으는 그런 단체입니다. 제주의 뿌리를 잊지 않으시는 네. 고마운 그런 제주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한줄 평과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뭐 비슷한데요. 그 저는 한마디로 하면 외화 내빈이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참 제주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지난 십여 년 동안 굉장히 각광을 받아온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어, 제주도 출신이라고 그러면 부러워하는 얘기를 이제 근래는 네. 많이 들었었죠 지난 몇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오랜 세월 제주도는 어디보다 가고 싶지 않아하는 유배지 같은 그런 네. 이미지였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어, 지난 한 2, 30년 동안 제주도가 어,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고 또한번 네. 가서 살고 싶고 어, 한 그런 그뭐 핫플레이스가 됐다고 할까요? 네. 그런 측면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뭐, 어, 지역 총생산이라든가 이런 게크하게 늘었고, 1인당 총생산도 지난 한 7, 8, 5, 6년 사이에도 한 2배 이상 올랐다는 걸로 보면, 나름 이제 겉은 좀 화려했는데, 네.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까 그, 말씀, 김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도민들의 삶의 질, 네. 뭐 소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삶의 질이 나아졌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고 또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가보고 싶고 살고 싶어 했던 그 제주도의 어떤 자산 혹은 가치 이런 것들을 많이 까먹고 있는 까먹어 온 시기가 아니었냐 그래서 지금은 그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음~ 임계치에 다다라 있는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외화 내빈이다. 예, 예. 겉은 아주 가보고 싶고 화려한 곳인데, 속은 상당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다. 예, 이런 지적이시네요. 예, 예. 자, 우리 강호진 대표님은 예.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뭐, 면세점과 도지사만 행복했던 시대였다고 좀 지단, 아, 예, 지단하고 예. 있습니다. 예. 물론적으로 GRDP가 한 6조에서 지금 1 7조까지 가는데, 예. 지금 한 해에 롯데 면세점, 신라 면세점이 매출액이 1조 원이고, 예. JDC가 5천억입니다. 그리고 세 군데 법인이 고작 1조 5천억 정도의 매출인데, 전체 경제 규모의 10% 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과연 이 성장 혜택이 누구한테 갔는가에 대한 좀 반성이 필요하고. 도지사도 마찬가지로 멀쩡했던 북군, 남군 다 없애면서 네. 막대한 권한을 다 챙겼는데 물론 4,500건의 권한을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제주 사회가 오로지 네. 도지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같은 그 정도로 막강한 네. 권한을, 권한을 누리면서 도지사한테만 모든 게 집중되면서 네. 지사님만 행복한 시대가 아니었나라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네. 그 열매는 이제 명세점이라든가 일부의 특정 계층에게 극한이다 보니까 같고. 도민들이 상당히 이제 반발하고 네. 있는 거죠. 어쨌든 도지사만 행복한 또 제왕적 지사 네. 아, 정치권력고정 도지사한테 있는 거고. 네. 네. 어, 국제자유도시라는 게 이제 그 사람과 상품과 자본이 어떤 자유로운 이동을 이제 보장하고 또 기업에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고 기업이 어떤 편의를 통해서 제주를 개발해보겠다,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제주가 이제까지는 그 외자, 민자 유치에 그리고 또 인구 유입 정책에만 많이 그 공을 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뭐 얻은 것도 있지만 또 잃은 것, 또 간과했던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박, 우리 그 박찬식 교수님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그 이 지난 한그 2002년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이후에 시간이 한 10여 년 넘는 기간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되는 두 가지 그 흐름이 있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예. 하나는 어 그런 전통적인 개발주의의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이제 그 규제를 완화하고 네. 외자를 유치하고 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이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외자 혹은 외지 자본 중심의 거대 거대 개발들이 이제 진행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아, 제주의 재발견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의 관광 아, 주요 명승지 몇 곳을 돌아보는 이런 관광이 아니라 제주의 속살들, 그러니까 오름이라든가 고자왈이라든가. 이런, 올래 올레, 원래라는 걸로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이 됐었는데 그두 가지가 맞물렸는데 저는 사실은 제주가 이렇게 지난 10여 년 이상 이제 핫플레이스로 이렇게 많이 사람들한테 가보고 싶은 곳이 됐던 거는 오히려 후자의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히려 도시의 삶, 삶들이 굉장히 각박해지고 그러면서 여기에 와서 좀 치유의 경험들을 갖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이제 저가항공이나 이런 게 이제 맞물려서 쉽게 제주도로 오갈 수 있게 하면서 제주도에 오는 인원이 이제 급격하게 늘고 관광객도 500만에서 1500만으로 사실 상상하기 좀 어려운 옛날에 이제 아시아의 하와이를 꿈꿨는데 하와이를 벌써 두배 이상 그렇죠. 두배 가까이 이제 넘어서는 그런 건데 제주도로 오게 만든 게그 사실은 대규모 프로젝트나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자본이 많이 투자돼서 뭔가 리조트 같은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주도로 온건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주도를 오게 만든 가치가 제주도의 가치가 재발견됐는데 그것을 오히려 지금 자본의 어떤 수익 창출 혹은 자본의 어떤 이윤 축적의 어떤 수단으로 어, 마구잡이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조금 더 다른 네. 얘기들은 또 나중에 또 논증을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께서는 네. 그동안 얻은 것과 이런 네. 것또 건가했던 네. 것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그 국제 자유 도시 특별 자치도 이전에 제주도 개발 특별법을 먼저 제정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절상대 보전 지역이라든지 관리 보전 지역에서 지하수, 경관 생태계 보전 지구라든지 환경 기준을 강화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그 특별법 제 1조의 목적이 보면 국제 자유 도시하고 지방 분권을 수련하는 특별 자치도인데 네. 저는 이둘 다를 수단해 봅니다. 근데 제1조의 수단은 나열되었지만 도민의 목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이라든지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것이 어떤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국제자유도시 실현하고 특별자치도 실현이라는 거죠. 이 수단에 매몰되다 보니까 네. 목표를 잃어버리고 수단에 매몰된 거죠. 그래서 사람, 상품, 자본이라는 그 측면에서 정책 역량을 경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 인구 증가, 관광객 증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쩌면 목적을 달성, 초가 달성했다고 보아지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삶의 질이라든지 제주의 가치 보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수요 관광객 인구 증가에 대한 수요 관리를 못한 거죠. 네. 이거에 필요한, 이렇게 증가될 때 삶의 질을 위협하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인프라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이러한 일련의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또한 상황은 가변적인데, 특별법 제1조의 목적은 처음 제정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아서, 네. 그런 성장 위주의 정책, 수요를 관리하지 못하는 정책이 오늘날의 문제를 키우지 않았는가? 심화로 국민의 중심이 없는 그런 음, 어, 그런 생각이 네. 강하게 느껴집니다. 네, 우리 강원진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이제 국제자유도시라는 장명 자체가 저희가 만든 장명이 아니라 12억씩 들여가지고 만든 장명인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네. 그래서 한 지역 공동체의 가운인데 사실은 자유도시라는 게돈잘 버자거든요. 네. 근데 자기 집안의 가운도 조폭이라도 사실은 돈을잘 벌자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동체 가치를 너무 돈으로 하나는 상당히 잡혔다고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이제 중국 자본에 대한 두려움을 얻은 거죠. 실제로 사드가 없었으면 아마 중국 자본이 좀더 많이 들어와서 제주 경제를 종속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위압감이었던 것이고. 이런 거는 뒷동산입니다. 저희 고향 조천읍 친촌인데 과거에 뛰놀던 뒷동산 다 밀어내서 주택을 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억할 만한 거리가 사라져버린 거고. 광고한 거는 결과적으로 사람이 아닌가. 제주 도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너무 네. 외지자본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네.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잃어버렸던 게 아닌가라고 좀 진단할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어떤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정말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그래도 남적 성장의 근거에서 어느 정도 좀 낮아졌다 이렇게 또 평가해도 되는 겁니까? 박사님, 네.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네. 그 외화 내빈처럼 네. 뭐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부러워할 정도죠. 네. 근데 실제 우리의 도민의 삶의 질이 네, 그만큼 체감할 수 없, 없을 만큼 그 과실이 도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구조의 어떤 문제 네.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죠. 네. 우리 강원진 대표님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실 텐데 우선 지표적으로는 이제 네. 2006년도 추범 당시에는 제주도에서 거둬들인 국가의 세금 국세 총합이 4,200억이었습니다. 근데 2017년, 18년으로 하면은 1조 3천억이 넘거든요. 그럼 경제 규조가 세배 가까이 됐는데 예. 결과적으로 도민들 입장에서 아, 그만큼의세배 이상의 경제적 이득이 있었는가에 대한 상당히 회의적인 거고 통계적으로도 여전히 소득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제주도에서 일하시는 노동자 평균 이금도 여전히 전국 평균에 낮아가지고 오히려 현지 현질 적으로는 전국보다 개개인의 삶의 질은 떨어졌다 지표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이 시스템에 상당히 만족하지 못하는 예. 결과를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지사는 제주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도민이 행복해 보입니까? 삶이 의질좀 낮은 걸로 보이십니까? 아, 뭐저그 입장을 입 떠나서 이게 아까 뭐 옆에서 하나의 통계를 얘기를 네. 했지만 지난번에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이제 그 조사한 그 보고서에 보면 어, 2010년하고 15년을 비교를 하는데 그때보다 삶이 좀 여유로워졌다 더 여유가 생겼다라고 하는 사람은 18%에서 7%로 줄었고 부족하다. 라는 응답이 이제 48%에서 61%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만큼 실제 도민들이 삶이 악화되고 있다는 건데 그것이 단순히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임대료를 포함해서 생활비가 올라가고 있는데 소득은 이제 그만큼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자기 체감 소득 그러니까. 내가 실제 내 일상 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더 돈이 부족해졌다. 부족하다. 이런 게 이제 현실적인 통계로도 이미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2013년 이후에 가계 부채가 제주도에서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가계 부채 증가율이 한10% 내외인데 지금 제주도는 한 40%까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산 가치가 증가하니까 그걸 믿고 이제 땅 팔면 된, 그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빚을 내는 것도 있지만 실제 현실의 생활이 쪼들리고 있다. 아, 아니면 아 이제 집값 집값 같은 게 올라가니까 네. 그런 걸 위해서 이제 대출을 많이 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 그래서 가계대출 증가율만 보더라도 지금 제주도 네. 그, 그, 그 위험한 지경에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네. 악화되고 있다. 예. 이렇게 예. 모든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려 하는 부분은 우리가 국제 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여러 가지 민자 음. 외자 유치를 하다 보니까 이 제주의 정체성 예, 예. 또 이제 제주 다음이 아예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예, 예. 지적도 많이 있는데 우리 김 박사님도 동의하십니까? 어, 제주의 정체성은 우리 특별법 일조 이야기도 했지만 제주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 대다수에 의해서 결정해야 될 거고 이것을 선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세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를 어떻게 갈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지난 그몇년 동안 국제자유도시라는 그것에 매몰되어 있었던 겁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민의 어떤 청정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느 선까지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장 위주의 정책에 우리가 매몰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관광객 증가가 곧 제주의 발전을 이루는 걸로 제주에 유입하는 인구 증가가 제주의 발전을 이렇게 실현하는 한 방편으로 인식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잘못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제주답게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가 20년 동안에 제주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주다움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각자마다 생각이 다른데 이 제주다움을 통일해서 제주답게라는 부분은 제주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지켜져야 될 그러한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 사상적인 문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혼돈이 있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2016년도에. 제주에 뭐 미래 비전을 수립하면서 핵심 가치를 청정과 공존으로 네. 정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치라는 것이 정체성 가치 제주 다음이라는 것이 구호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배우고 있거든요. 청정과 공존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련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로 이어져야 되는데 모든 정책의 청정과 공존이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청정과 공존을 해야 하는지 위하는지 이걸 판단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한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함께 지향하는 방향성을 잃어버린 네. 거죠. 각각의 요구가 자기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원한, 원하는 것이 다양한데 이것의 합일점을 만들 수 있는 제주다움, 제주답게 정체성을 만들어내지 못한 거예요. 어,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 마련한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네. 청정과 공존의 가치 문제를 갖고 모든 정책들을 풀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도민들이 지향하는 어떤 그 동일한 목표 지점을 지향할 수가 있는데 그게 잃어버리니까 네.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논의하기 위한 구조라든지 어떤 것을 지키면서 논의를 진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네. 어, 해결되지 않는 거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그 용역비를 들여서 청정과 공존이라는 그 키워드를 말했는데 실제 그게 내용적으로 음. 이제 실현되고 있지 않다 이런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강호진 대표님. 예, 어게보십니까또장명얘인데 청정과 공존 짓는데 한 14억 들었습니다. 네, 상당 히 네. 이제 이 과정은 도지사가 결정한 게 아니라 발전연구원과 도민들 1 0 0 명이 참여해서 네. 만든 상당히 잘 만든 구조근데 문제는 말씀대로 이게 여전히 구호일 뿐이고 현실 정책에선 전혀 반영되 거의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자유도시 출발하면서 게 다른 나라를 살펴봤는데 저희가 제창했던 게 홍콩과 싱가포르 따라 가졌거든요. 홍가포르 모델. 지금은 어정쩡하긴 했지만, 그렇게 설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주도 다음 자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좀 과정이 있었고, 물론 저희가 조선시대나 세마운동처럼 그 시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제주의 가치를 좀 지켰어야 네.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망가지고 있고, 최근에 시민단체 구호 중에 보면, 은 있는 그대로의 제주, 네. 지금 그대로의 제주를 재차게 될 정도로 제주사가 네. 급변하고 있어서 그만큼 반대적인 논리들이 나온 네. 것 같습니다. 밖에서 보실 때 우리 제주 다음 정체성. 지금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정체성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과 또 사람들 사이에 서로 맺고 있는 관계 사회적 관계망의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이 이제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그리스의 도시 국가에서 아테네의 정체성과 스파르타나와 같은 농촌 사회의 정체성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아테네는 상업 국가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굉장히 냉정한 타산적 거래관계가 이제 위주로 가 되고 사람들도 그,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죠 근데 이제 농촌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면 좀 공동체적인 유대관계 거기에서는 막 냉정한 타산을 하는 걸로 사회적 관계가 맺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주도가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싱가포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이런 도시국가입니다 상업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를 완전히 그런 걸로 바꾼다는 그야말로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건데, 물론 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지만, 이 조건 자체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단기간에 바꾸, 바꾸지는 문제도 아닌데, 단기간에 그거를 정체성을 이제 바꿔나가게 시도를 하게 되면, 굉장한 정체성의 혼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 그, 그거는 사회적, 근데 지난 10년 동안 사회적 관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독일의 사회학자 테니스가 이제 개마인샤프트, 개즐샤프트 이렇게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공동체적 유대의 근거한 사회를 개마인샤프트 공동사회라고 하고 어떤 타산적인 이익 거래에 중심을 둔 거를 이제 개즐샤프트라고 하는데 어떤 사회가 어디에 보다 중점을 둔 사회냐. 그거는 그걸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 조건이라든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축적된 관계라든가 분명 이제 특별자치도법 1조에도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환경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제주도의 자연과 역사 때문에 형성돼 있는 이미 관, 관계의 성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그게 급격하게 지금 막그 내파하고 있다. 아, 외부적인 충격과 또 내부적인 변화에 의해서 변화되면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제주도민 스스로가 굉장히 정체성을 잘 모르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네. 이럴 때는 네. 막 이런 모습 저럴 때는 저런 모습 이렇게 정체성의 네. 혼돈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네. 제주도가 그 유대관계 중심의 사회였던 거죠. 그런데 네. 바로 국제 자유 도시는 아주 타산적인 이해관계 중심의 어떤 사회죠. 이게 어떤 그 준비 기간이라든지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없이 바로 전통적인 유대 관계 속에 제주 사회에 아주 개방적인 어떤 그 이해 중심의 타산을 그 이해 타산을 많이 하는 그런 사회가 바로 하니까 네. 이 접점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네. 없는. 저는 그 구조였죠. 비전 자체가 네. 제주가 갖고 있는 정체성하고 맞지 않는 비전이었다고 네. 봅니다. 지금. 어쨌든 개발과 성장 위주의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의 어떤 정체성, 이 네. 제주다움이 이제 상당히 파괴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요. 을 지난 10년 동안 그 내외적인 변화 정말 제주는 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우리 강호진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네개의 시군을 폐지해서 행정체제 개편을 해서 이제 특별도로 되는가 하면 또 JDC, 네. 또 이제 선도 프로젝트 영리병원, 이제 제이공항 문제까지 이제 제주 사회는 상당히 그 어, 논란이 많은 그런 제주들이 이제 시행되면서 계속 갈등들이 양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강호진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우선은 이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제주도가 네. 조그만 곳이고 폐쇄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정책의 실험장으로 좀 내세운 게 있습니다. 네.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그 정책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잘못된 정책들의 실험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반발이 많았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국제학교가 들어와 있는데 국제학교에 들어가려면 최소 1년에 4,600만 원. 과외받으면 8천까지 갑니다. 음. 제주도 노동자 임금 평균이 2,700, 800만 원인데, 4년치, 5년치 월급을 다 털어야 기업 보낼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네. 국제학교 현실을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매마다 2,700억, 800억 정도의 국부 유출만 효과는 있지만, 도민들 입장에서는 거기 보낼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는 이런 잘못된 제도가 사실은 알게 모르게 들어가 네.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현재 열심히 싸우고 있는 영리병약 이런 문제 사실은 상당히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인데, 이 부분도 저는 정부가 실험적으로 쓰다 보니까 네. 거의 14년 넘게 사회 갈등만 일으키고 있는 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 때문 같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는 우리 지난 10년 동안 제주 사회를 혼란스럽고 또 힘들게 했던 그 제도 변화 어떤 거를 꼽으시겠습니까? 네, 그 혼란이 있었는데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라고 네. 했을 때 저는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출발부터 이 충돌할 네. 수밖에 없는 문제 지금 강호진 대표가 얘기했지만 제주의 어떤 입장과 중앙 정부의 차이 네. 이, 이 전선이 형성된 것처럼 많이 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 저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특별법을 통해서 제주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상황 변화에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이, 처음 1조부터 이러한 내용을 어 시대에 맞게 바꾸지를 못한 부분이 첫째는 우리에게 큰 책임이 있던 부분이 아닌가. 사실 그 엄청난 중앙정부와 제주의 어떤 이해관계가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경험을 네.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통적인 어떤 유대관계와 이쪽으로 전환하는데 충분히 어떻게 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갖추면서 해결하지 못했다는 그런 반성도 네. 해봅니다. 그래서, 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앞으로 10년을 갈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네. 생각 안할 수가 없거든요. 현재처럼 간다면 아마도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우리의 책임성을 갖고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네. 하는 부분에서 스스로 우리가 책임을 지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치 역량을 어떻게 배가할 것인가. 네. 그것은 도정당국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 그리고 각급 단체 자체 역량을 높이면서 우리 책임하에 이루어가는 이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네. 합니다. 그 지난 10년 동안 이제 이 정부가 어 제주도의 특혜라고도 할수 있고 네. 뭐 시, 실험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 제도들이 제주도에만 많이 있습니다. 아까 네. 대표님이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제학교, 그다음에 영리병원, 네. 또 이제 무의자뭐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이 이제 도입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는 특혜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테스트 빼도 그 자체로만 그러니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네. 또 이것도 모순되는 두 개의 흐름이 만난 건데요. 네. 그러니까 분권과 자치라는 음. 좀그 어떤 그 당연히 우리가 지나치게 중앙집중적이고 권위주의적이었던 네. 시대로부터 분권과 자치로 넘어가 가야 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이념이 분명히 있었는데 네. 하필 그 시대가 IMF 이후에 그야말로 이제 외자 유치의 목을 거는 그 시,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였고 또. 그래서 이제 이 분권과 자치라는 것이 오히려 이제 그런 국제 자유 도시라는 신자유주의적인 모델의 어떤 수단으로만 돼 버렸는데 그게 예를 들어 외자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인허가권을 투지 도에다가 이양한다든가.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서 뭐 투자진흥지구니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세 감면이라든가 네. 뭐 부담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 유치를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원했던 그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라고 했던 측면에서 보면 그게 특혜라고도 네. 할수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이게 오히려 실험 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니까좀안 좋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게 오로지 이제 외자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완화해주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도민들 스스로가 정말 이걸 결정하고 원했, 원했고 한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제왕적 도지사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지사한테만 권한이 위임됐지 주민들의 자치로 이게 이제 변환된 건 아니었,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 예. 오히려 도지사와 JDC라는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는 요두 개를 그 제왕적 도지사와 JDC를 뭐라고 할까요 통로로 한 사실상 오히려 더 직할 통치 체제가 아니었냐 중앙 정부의 네. 정책 방향을 테스트해 보기 위한 그런 것으로 좀 전자 그 우리가 특별 자치라는 게전락한 네. 거였다. 아니 목표를 목적을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네. 목적은 이미 중앙 정부에서 이런 이런 걸 해봐라라는 실험장으로 정해져 있고 네. 수단만 그것도 이제 도지사한테 준 이런 네. 식의 어, 과정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민 단체 입장에서도 이런 네.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네. 많이 그그대무도 하고 그러셨는데 불만이 많으실 겁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뭐 다른 지역 입장에서 특혜라고 볼수 있는 거는 정확하게 JDC의 내국인 면세점 네. 그리고 뭐 제도적으로는 감사위원회 독립 조금 된 거. 이 정도가 네. 특혜인 것 같고 사실 나머지 제도들은 결과적으로는 뭐 잘못된 정책 실험장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민사회뿐만이 아니라 도민들의 관계 이해관계 속에서 상당히 불만도 많았고 뭐 때로는 격렬하게 저항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빚어지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박사님 말씀처럼 이러한 정책들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도민이 아니라 정부나 도지사였기 때문에 사실은 도민들이 자기 결정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자기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 어쨌든 그 이제까지 어떤 정부의 어떤 실험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와 지자체의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뤄지다 보니까 도민 없는. 동민과의 어떤 논의 없는 이런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당한 그 갈등과, 어, 이런 것들을 낳아서, 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그 제주가, 어, 인구가 이제 많이 증가가 되었고, 또 관광객도 이 천만에서 천오백만, 이천만을 이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어, 우리 박사님. 이런 인구 증가 그리고 이 관광객 증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가장 어려운 정책이 인구 정책이라고 합니다. 네. 인구 정책은 그 외에 많은 것을 결정하거든요. 어, 인구가 많이 증가할 네.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 도달하지 못하면 그 이미 투입된 인프라가 문제가 되고, 또 증가할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네. 준비하지 않게 되면 지금 제주가 겪고 있는 문제처럼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인구 전망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도 지금과 같은 문제를 네. 겪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구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에 관리하는 부분이 우리가 소외 좀 소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만 명 목표라면 목표 100만 명만 있지 그 중간에 어. 그 중에 어떤 시간이 지연된다거나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어떻게 그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수단을 갖지 못하고 그거에 매몰돼서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최근 몇년 동안에 그 관광객들이 묵을 어, 숙박시설, 네. 객실수를 엄청나게 투입을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 정책적으로만 통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 관광객이 증가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은 이 패턴에 맞춰서 시설들을 공급하게 그렇죠. 된 네. 거죠. 근데 이게 당장 문제가 되니까 어 객실 수가 과잉 공급했다는 네.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인구에 대한 부분은 뭐딱 하나로 뭐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것보다는 그 과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네. 유연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굉장히 그큰 네.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재연구원에서도 그 지속적으로 그 숙박 과잉 공급에 대한 그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지금 현실화 지금 대해서 상당히 지금 문제를. 고 있는데. 예, 예, 중국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기 전부터 객실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중국 관광객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면서 통제불능이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어, 굉장히 많은 객실수가 공급돼서 어,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뭐 관련 식당, 관광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예.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우리 강호진 대표님은 인구 증가, 관광객 증가, 도민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헌법상 거주 이전 자유 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 통진할 수는 없는 거고, 예. 다만 순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초창기 조금 원래 뭐 저희 같은 소위 말한 원래 주민이랑 예,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 어느 정도 문화적 다양성 다양성들이 많이 이제 발현이 되면서 예. 제주 사회를 좀더 좀더 개방적이고 다양성으로 가는 사회가 됐다.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는 정치 환경이 변화되면서 과거처럼 이제 정치 문화가 혈연지원 학연 중심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정책 중심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한계점으로는 이러한 흐름들을 인구통계학적으로 제대로 설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뒷받침해줄 만한 이제 생활 인프라들이 제대로 안 되면서 그게는 전체 도민사회에 상당한 압박감으로 들어왔고 결과적으로 상당히 제주에 사는 게 과연 행복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온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까 이제 우리 강 대표는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했는데 저는 이 인구 증가의 속도나 이런 그 규모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어 뭐~ 조금 뭐~ 하게 얘기하면 인구 1 0 0만을 단기간에 얘기 그~ 늘리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그~ 미친 정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지난 그~ (2010년에) (57만이었던) 인구가 작년 말로 이제 (69만) (69만) 해서 지금 (12만명이) 늘었는데 사실은 12만 명이 늘었다는 거는 물론 그 전까지 조금 포함하면 한 15만 명 정도가 한 10년 사이에 늘었다고 볼수 있고 그러면 유출 인구를 고려하면 그 20만 이상이 지금 유입 인구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기간에 저는 이질적인 집단이 지금 대규모로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도 꽤그 예를 들어 뭐 호남 지역의 자연재해나 이런 것 때문에 대규모 이주가 있은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어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농업이 기주 기반이었고 또 공동체적인 유대가 굉장히 강고한 비교적 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어떻게든 녹아 들어가야 네. 여기서 살수 있었는데 반해서 지금은 그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렇죠. 전혀 먹고 살아가는 게 기존의 토박이 하다 보면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주로 이제 관광하고 이제 관련된 거죠 이제 관광의 증가와 인, 그 유입 인구의 증가는 서로 이제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먹고 살아가는 것도 전혀 다르고 지역 예를 들어 저, 저, 저희 시골에도 와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전혀 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역 주민들 그 원래 토박이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예. 이런 부분들이 초래할 어떤 잠재적인 사회적 갈등 예. 그리고 그것이 가질 폭발력 이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땅값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도 물론 연관이 있다. 인프라 문제라든가 뭐 경제적으로 땅값 상승 때문에 그 초래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예. 원, 한 원인이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을또 독도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사회적으로도 저는 이게 그 공동체의 어떤 사회 해체에 예. 상당한 위험을 지금 안고 있다. 더구나. 지금도 이미 그런 위험들이 잠재돼 있는데 예. 이거를 뭐 80만 100만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예. 어떻게 이제 수, 이게 물론 뭐법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조절하기 위한 예. 정책적 개입들이 특히 그거는 이제 관광객에 대한 수요 관리 문제가 굉장히 결부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우리 그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그 인구 이입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김 박사님 지금 그 경제 지표로 봤을 때 지금 청년 실업률이라든가 비정규직 비율이 여전히 제주도는 지금 높은 상태고 어,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가계 대출 증가율이 지금 서울시 우리 세종시를 제쳐가지고 지난해는 에 어, 제주가 이제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또 이제 우리 농가 부채. 전국에 2.5배, 약 6500만 원 가구당 이렇게 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런 그 인구 증가가 우리 서민들에게 파급시키는 역량, 우리 연구자 입장에서 어떤 역량이 있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그 한두 가지로 설명할 네.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제주의 산업 구조가 외부 의존적이기 때문에 어 때로는 인구 유입을 통해서 이러한 성장 정책을 해왔던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산업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 필요해서 제주로 유입된 것이 아니고 제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제주에 살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인가 하는 이미지 때문에 이주한 네. 그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정된 산업 구조 산업 그. 총량 내에서 새로 유입된 그런 인구들이 나누어 가질 수밖에 네.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근데 더불어 인구가 증가하면서 어, 땅값 상승이라든지 어, 직그 건물 임대료 이러한 것들이 네. 그 증가하면서 생활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중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령화 사, 시대를 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은 다시 이제 세금을 네. 내기에도 그 부담감이 큰 상황까지 이루어진 부분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이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외부 의존적인 어떤 산업 문제 그리고 또 이러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이러한 조화 문제.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쫓아갈 수만은 없기 때문에 도민들이 과연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먼저 정립되고. 그것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할 네.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일부의 어려움이 있어도 뭐 삶의 질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도민에게 그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편리한, 편안한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만족감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현상에, 나타난 현상에 쫓아다니는 정책으로는 네. 해결할 수도 없고 도민 만족도도 높일 수 없다 예.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강호진 대표님, 어떻든 예. 인구가 증가하고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면 누군가는 이득을 보는 그런 집단은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현재까지 이득 보는 집단은 면세점이 가장 예, 많다는 것이고요. 예. 근데 저는 전론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 때문에 거주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다만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예.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는 수요를 어,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충분하게 정책적인 예. 관리를 할 필요 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예. 예. 어 지금 제주 사회에 이제 지금 영리병원 어 그리고 이제 제이 공항 문제가 가장 갈등에 그놓에 있는 중요한 그 이슈인데요. 어 특히 영리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기 민주주 제도를 어, 도입을 해서 공론 조사를 통해서 도민이 반대 여론이 높이 나오고 공론 조사 위원회에서 이제 영리병원 허가지 말라 이런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지사가 이제 조건부 허가를 함으로써 이제. 어, 상당히 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와 분권 어,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도민이 스스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풋부지 민주주의를 이제 강화시키는 게 우리 도민의 가장 수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과연 가능한지 우리 대표님 먼저 한 말씀해 주시죠. 우선 말은 자치와 분권이지만 예. 말씀대로 결국은 도지사를 위한 분권이었던 거고 예. 제도적으로는 제주도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행정체제 개편도 결과적으로는 특별법 8조 1항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직접 민주주의를 강할 수밖에 없겠다. 네. 주민 참여 예산제도라든가 주민소환제도를 포함해서 네. 그런 것들 강화하는 속에서 제도를 바꿔놓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정치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어떤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또 풋불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제 제주가 성숙해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또 아까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구책 사업이나. 이런 걸로 이제 밀어붙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또 절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그런 회보 이런 것들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국은 그~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뭐~ 추상적으로 제도를 만드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예. 이제 구체적인 큰 현안들을 이미 마주하면서 그 과정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또 필요하면 제제도화에 대한 것도 나오고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주도의 문제는 결국 이제 관광이 이제 천만, 500만에서 1,500만으로 늘었는데 이걸 더 늘려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제2공항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이제 그 주요 관광지들이 지금 다 그동안 관광 정책을 이제 프로모션 그러니까 진, 무조건 사람들 어떻게 하면 데리고 올 것이냐. 또 오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정책에서 전부 다 이제 오버투어리즘 이제 과잉관광 문제가 제기되면서 좀 관리 정책으로 매니지먼트 정책으로 다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도 이미 작년에 나온 작년 10월달에 나온 그 문화관광연구원의 보고서에 보면 이미 제주도가 과잉관광의 중기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게한 68%예요. 그리고 심각하다, 심각하거나 네. 매우 심각하다라는 게한57% 가까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이미 제주도는 제주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잉 관광으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바로살로나 이런데 예를 보면 거기도 이제 그런 관광 과잉 관광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또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이제 진보적인 시장이 되면서 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거기는 에 이제 지역 주민들, 시민 단체들, 그리고 관광업 관계자들. 뭐 도시의회 이런 데들이 쭉 구성돼 가지고 그 위원회 차원에서 우리의 적정한 수,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거냐 그리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개입들이 필요한 거냐 이런 논의들을 해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과연 지금까지 왔던 방향으로 앞으로 2, 30년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제 적정 관리로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 논의들을 모아야 될 때고 그것을 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 여기, 여러 가지 수기 민주주의 제도라든가 네. 기존의 제도라든가 새로운 방식들을 지금 발전해 나가면서 그 주민들이 스, 우리 제주 도민들이 제주도의 네. 운명 우리 우리의 미래의 삶의 그~ 방향들 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을 어~ 좀 어떻게 보면 제도를 앞질러서라도 만들어 나가야 되고 또그 거기 에서 필요하다면 제도적인 개혁들도 해야 된다.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서 우리의 어떤 어, 수기 민주주의적인 절차들을 밟아 나가야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미래 비전 만들 때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말 술집에서도 막논 논쟁이 될 정도로 광범위한 우리 도민들 사회 도민 일반들의 예, 어떤 그 토론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벌써 시간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우리 아... 예, 김 박사님께서 어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왜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것인지 말씀하시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치 역량 말씀하셨는데 자치 예.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경험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지금 영리병원 제2 공항 문제가 있지만 10여 년 전에 시적, 시작된 그 강정 해군 기지 예.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정책에는 찬반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찬반을 시시비비로 구분하고 찬성과 반대가 이 선으로 이렇게 진영으로 구분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찬성 측이 주장하는 문제점이라든지 반대 측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찬반 네. 구도에 잡혀서 이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네.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어떤 그 찬반 양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좀더그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과 나의 의견들이 접점을 찾아갈 수 있는 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논의 구조가 계속 이루어으면 네, 합니다. 네. 우리 강호진 대표님. 네, 짧게 네. 말씀드리면 네. 잘못된 장명인 자유도시를 좀 폐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도지사의 권한이 아니라 이제 도민의 권한으로 내려, 내려줄 수 있도록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들 짧게 한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발에 대한 욕구 내지 이런 것들이 어, 지나치게 이제 개발되는 지역과 개발되지 못하는 지역 사이의 격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도의회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의원들이 그냥 자기 동네의 의원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를 생각할 수 네. 있는 방식으로 어 비례대표제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네. 좀변화되어야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출연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제 자유도시 17년, 예, 특별자치도 13년, 도민 여러분은 한줄평 어떻게 내놓으시겠습니까? 이제 도민들이 직접 나서서 지난 제주를 되돌아보고 성찰하면서 면세점과 제주 도지사만이 행복한 제주가 아닌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 제주다운 제주를 만드는데 도민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